자, 이렇게 되면은 김재희 씨, 류키 팀 대 신지 백가. 백가 신지. 아, 양 팀 인사 나누세요. 예, 예. 예, 예선에서 이제 대결 펼치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예선전 들어갑니다. 여러분 채널 어떻게? 아름. 첫 번째 대결. 최영환, 김승우 대 애프터스쿨. 자, 이번 예선전 먼저 배우 두 분입니다. 네. 우리 김승우 씨하고 최영환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. 반갑습니다. 네. 아니, 최영환 씨도 옛날에 제가 우연히 네. 저 K본부 앞에서 민낯도 본 적이 있는데 네. 굉장히 고우시던데. 그랬어요? 네.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원래 이러시더라고요. 네. 이분이 아차 싶네요. 아차 네. 싶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최영환 씨가 그 맡은 역할이 막 이렇게 애정씬이 좀 많잖아요 드라마에서. 뭐 이런 게 많죠. 남편분이 조금 이렇게 불안해하시거나 싫어하시진 않는지. 예,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거나 해요. 그러니까 최영환 씨 악플이 달려도 좋아한대요. 정말요? 악역을 맡았으면 미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당연하죠. 네. 연기를 잘하면. 자, 그리고 우리 김승우 선배님은 사실은 이제 드라마 활동도 바쁘신데 네. 1년에 한 번씩 꼭 연극 무대에 쓰시려고 네. 한다고 합니다. 예, 공연은 꼭 하고 있습니다. 예. 연극은 라이브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좀 네. 실수들도 잦고 하시진 않을까요? 하다가 웃기잖아요. 웃기면 이제 뻥 터지면 그냥 관객하고 놀아요. 그냥 뻥 터진 대로. 저 옛날에 아는 선배님도 분명히 송곳을 넣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전날 이제 과음을 하셔가지고 안 넣고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그 역할이 일로 와 기다려! 딱 빼야 되는데 일로 와 기다려! 좀만 더 기다려! 싫어합니다. 어쩔 수 없잖아. 송곳이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. 자, 이어서 더욱더 예뻐진 그녀들입니다. 애프터스쿨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애프터스쿨입니다. 아, 이번에 애프터스쿨 활동하고 있는 노래가? 첫사랑. 첫사랑. 혹시 그 노래가 이 맞아요. 폴 댄스인가요? 네, 네, 네. 그 폴 아트. 폴 아트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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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이제 저렇게까지 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돼요? 한 2, 3개월 저희는 6개월 정도 연습을 했었어요. 야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예선전 들어가는데요. 본인들의 애창곡이 나올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국민 애창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네. 가사가 두 번 틀리면 탈락입니다. 아시겠죠? 네. 자, 그럼 먼저 우리 김승욱 씨하고 최영환 씨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취향이 또 만났네요. 자. 또 만났네, 또 만났어. 야속한 그 사람. 약속이 아주 뭐 최영환 대단하죠. 저희가 최영환 씨 나올 때마다 트로트 가수로 데뷔할 생각 없냐고 저희가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연락을 안 주세요. 제가요? 저는 사장님이 아니에요. 에이, 장 회장. 예? 그런 여력은 있잖아. 예. 기다리고 있을게요. 아유, 아유 아주 감동적이다. 지금 여러분 최영환 씨가 노래를 딱 하자마자 더 놀란 건 신지 씨입니다. 왜요? 지금 딱 최영환 씨가 노래를 하자마자 어? 저 언니 뭐지? 나는 딱 눈빛을 보냈어요. 제가 민지영 씨랑 좀 친하거든요. 같이 하시잖아요. 민지영 노래 정말 잘하신다고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네요. 두 분이 같이 나왔었어요. 도전 천국에. 그렇죠? 예, 예, 예. 그래요. 그때 건 못 봤나요? 그래요. 쿨하다 쿨하다. 자, 이제 애프터스쿨이에요. 멈춰. 엄정아 페스티벌.